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드는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지금 해외 투어 중인데 네.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호 선생님과 감사합니다. 토닉스 대표님, 임정열 대표님을 모시고 네, 저희 이펙터 타임즈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장님을 모시고 하는 게 드문데. 그렇죠.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레코딩 타임즈에서는 임 사장님 처음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 좋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고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이 브랜드를 이제 여섯 편 정도 쭉 다뤄볼 텐데 어허. 수입을 직접 하시는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고 네. 네, 또 어려운 네, 제가 인천 뭐 동군과 서구에서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오시면은 네. 이 앉으셔서 설명만 해주시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세팅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도와주시고 네.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크레이티브 서킷의 팔콘 팔콘 네 이라는 친구고요. 저희가 옆에다가 이전에 저랑 은총 씨가 리뷰를 했었던 스타더스트 네, 스타더스트를 같이 비교 시연하기 위해서 두 대를 올려놨습니다. 별똥 맞은 매 스타더스트 팔콘 네. 그렇습니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이펙터 이전에 커스텀 진공관 앰프로 전문 뮤지션들에게 극찬을 받아온 브랜드로서 그들이 제작하는 다양한 페달들은 모두 그들이 제작한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앰프 사운드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그들의 이펙터들도 출시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 역시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했던 523, 그러니까 523 트위드 디럭스와 6G2 브라운 페이스 프린스턴 앰프를 모티브로 제작된 페달입니다. 한 번 더 가자면 팬더의 앰프를 네. 그죠? 복각을 해서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 이 브랜드 자체가 네. 원래 커스텀 앰프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한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깊었던 팬더 앰프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업체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트윅하고 이제 또 프로 뮤지션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앰프 사운드를 조금 더 페달에 잘 집어 넣는 경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6호 트윈을 쓰는데 네네. 트윈 버블을 쓰는데 이 소리가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어우 꽤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밟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스타더스트를 리뷰를 하면서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브랜드의 대해서 전화 은총 씨나 큰 예. 지식이 없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페달을 누르는 순간 저랑 은총 씨랑 그냥 탄성이 우와 막 이렇게 터져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앰프를 시뮬레이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앰프의 음압과 진공관의 반응성을 재현하는 것인데 이 팔콘은 연주자들이 마치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이펙터입니다. 팔콘을 사용함으로써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다른 페달 사운드까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독보적인 앰프 시뮬레이팅 테크놀로지로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타더스트에 이어 다시 한번 앰프 시뮬레이팅 페달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페달입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저와 은총 씨가 극찬을 했던 스타더스트와 사운드를 비교해보는 시연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고 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토글이 달려있는데 55, 61 스위치입니다. 앰프 모드 스위치로 트위드 디럭스 앰프 55와 브라운 페이스 프린스턴 사운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5 모드는 조금 더 많은 게인과 저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시그널을 더욱 강화시켜 프린스턴에 비해 더욱 컴프레스된 트위드 디럭스 앰프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고요. 61 모드에서는 55 모드에 비해 더욱 낮은 게인을 가지고 있으며 살짝 오버드라이브 된 브라운 페이스 앰프 사운드를 들려준다 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펙트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아웃풋 노브를 볼륨이겠죠, 그렇죠? 이용을 해서 앰프나 페달을 부스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 앰프와 동일한 게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네. 네. 기타 레인지는 기타 픽업의 출력과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톤
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연주를 해주셨지만 클린 사운드 먼저. 예. 그렇죠. 저희가 요랬던 사운드가 그렇죠. 익히 알고 있는 네. 팬더의 진공관 네, 사운드인데 네. 밟아서 어? 그렇죠. 오. 오 이거 오 그렇죠. 네. 오, 예. 저랑 은총 씨가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오, 네,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뉘앙스 차이가 명확하게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앰프 사운드를 크게 할수록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많이 느껴집니다. 네. 아, 지금 아쉽네요. 지금 볼륨 2인데 네. 한 5 이상으로 놔야 막 좀 덩어리가 좀 쏟아질 텐데. 그리고 이게 저랑 은총 씨가 스타더스트를 리뷰를 할 때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미 팬더의 진공관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밟는 순간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달라지고 원래 이제 진공관 특유의 그 유리할 소리가 있잖아요. 네. 똥알똥알하는 네. 네.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네. 살아 숨쉰다 그러나 네.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임 대표님 같은 경우도 밴드를 하고 계시는데 연주를 하실 때 아예 팔콘이나 스타더스트를 앞에다 두고 켜놓은 상태로 그냥 네. 쭉 아니, 끌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뉘앙스를 앰프 뉘앙스를 확 바꿔주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만 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소리가 심심하고 어택감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게 살짝 로우 게인을 넣어주면서 게인 부스터로도 쓸 수 있고 약간 프리 앰프처럼 뉘앙스를 이제 쭉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페달입니다. 사실 요 페달이 제 페달 컬렉션에서 하나 떼온 거예요. 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3A 붙어 있어요. 듀얼락이. 아, 그렇군. 듀얼락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일 모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볼륨 높은. 아 이거 이게 네. 막판에 네. 이게 너무 좋아요 막판에 아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김병호 네. 선생님을 위해서 나온 그래. 페달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 오늘 뭐 제가 기타 줄도 갈아갖고 네. 타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톤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톤이 올려도 그렇게 네. 거슬리는 그렇죠. 네. 네. 아. 한번 크랭크 시켜보시죠 톤. 네. 이게 풀인데 네. 그 밴드가 실력이 되게 없나 봐. 네, 이펙트 빨로 이렇게 하시나 봐. 와. 이쪽으로 한번 가까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 좋아. 그렇죠. 멜로우한 톤. 제로서부터 10까지가 다 좋아. 좋죠. 아야야. 막판에 좋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페달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제 페달 부대에 쓰는 이유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 드라이브류들이 특히 다른 것도 좋지만 드라이브류들이 특히 실용 영역에서 네. 쓰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톤을 풀로 올리거나 다 내렸을 때 네.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여러 방면에서 쓸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 이거 좋다. 다시 12시로 돌리고요. 네. 이번에는 오! 짜릿짜릿해.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뭐야 쟤들은 지금 팬더 앰프 소리 그냥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펙터를 끄고 네. 예, 앰프 다이렉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는 중간에 한번 탁 넣어주세요. 네.
이게 치면 이거밖에 안.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버즈비 사장님한테 받고 스타더스트랑 같이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이 뭐랄까 팔콘 자체만 리뷰를 했을 때보다 스타더스트랑 같이 올렸을 때 스타더스트가 압도적으로 좋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타더스트를 정말 극찬을 했었던 이펙터이기 때문에. 근데 개성은 다르지만 네. 매력이 아, 좋은데? 절대 뒤지지가 않네요. 저희가 여기서 한번 스타더스트 사운드를 한번 예, 네. 어, 좋긴 좋구나. 네. 어, 좋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이 팔콘이든 스타더스트든 특징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이 게인 부스터라든지 볼륨 부스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앞에 놓으면 볼륨 부스터가 되고 뒤에 놓으면 게인 부스터가 되는데 이 다른 이펙터랑 물렸을 때도 어 그 사운드가 굉장히 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타더스트를 먼저 독립적으로 들어보다가 예. 중간에 어 팔콘을 한번 오. 밟아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더스트로 기본 드라이브를 잡아놓고 그쵸? 팔콘으로 이제 네. 액센트를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아, 그렇죠. 6일로 걷다가? 했을 때는 또 어떤 네. 느낌인가? 이야, 좋다 이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야, 좋다. 이거. 저도 이제 드라이브 페달류를 여러 종류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네. 굉장히 독특한 게 얘네들이 이 곡 진짜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 그렇죠. 그 되게 드라이브 질감이 네네.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가장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은총 씨가 굉장히 많은 이펙터들을 다뤄보면서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이펙터는 이펙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로 눈 감고 모르고 들은다면 100% 이거는 네. 네. 앰프 사운드 앰프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원 선생님 먼저 크레이지 튜브 서킷 팔콘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아 이거를 저 우리 임 대표님이 네. 그 페달에서 밟아놓듯이 네. 밟아놓고 쓰듯이 그런 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앰프에 부착하십시오. 아예 앰프에 부착하십시오. 그러니까 기타 인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네. 말고 팔콘에다 꽂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스타더스트를 리뷰를 했을 때도 비슷한 한 줄 평을 냈던 것 같은데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팬드 앰프라고 한 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브랜드의 앰프 사운드 시뮬 뭐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많지만 이건 리얼이다. 네. 이건 리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네. 이 앰프 관련해서는 정말 도 같은 멋진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점. 10점. 네, 이거 사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향이 진짜...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아, 있나요? 네, 사장님이 없는 거랑 네.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이 뭐랄까 0.5점은 있어요. 이런 확실히.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은 뒤에도 계속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제품들을 다뤄볼 텐데 첫 타자가 너무 강타자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 그렇죠. 네, 걱정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드라이브 쪽은 드라이브 쪽이나 프레임프 쪽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있구나. 네, 예. 다양한 이펙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 갔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크레이지 튜브 서킷 마치 브랜드 특집처럼 여러 종류의 이펙터들을 임 대표님과 함께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